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한 사람이면 나 바울은, 너희들의 사랑하는 사도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자체가 바울 자신이 사도란 사실을, 내가 진짜 사도란 사실을 강조하는 책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묘한 긴장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를, 긴장감 있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찬송과 감사 1장 3절부터 6장 7절.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찬송하는데 뭘 찬송해야 되냐면 위로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죠.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바울 일행을 위로하시는데 왜 위로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받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고난을 받았고 마게도냐에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고난이 있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데 바울의 그 고난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에서 넘어서서 바울이 고난 때문에 받았던 그 위로가 단순히 자기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친다. 그 위로가 흘러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받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는 무슨 아시아예요? 바로 에베소,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장 12에서 2장 13절, 그리고 7장 5절에서 7장 16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1장 12절. 이제 바울이, 원래 바울이 갔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다가 바울이 된통 당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죠.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사도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진정성을 변호합니다. 자,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는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진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또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너희에게 다시 너희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했는데 못 갔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니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예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예수님은 순종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은 예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의미에서 아멘은 예스입니다. 예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구원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증언하시게 해요. 그만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건 그만큼 내가 팩트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안 갔냐? 왜 안 갔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뭐로 너희에게 뭐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고 일을 그르쳤죠. 가서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막 화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슬펐겠죠. 이제 그런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유일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디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았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3차 편지, 지금 소실되고 없지만 3차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 마음에 내가 이것을 썼다. 자, 다음 2장 5절에서 11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심한 자가 한자 있었을지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치리를 받아야 했던 문제를,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아마 아비의 첩을 취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예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너무 그 사람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주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조금 따뜻하죠. 한편으로는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썼죠. 아까 3차 편지 이야기 썼죠. 눈물의 편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보낸 이유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고 난 뒤에,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7장 5절로 가야 되는데요. 7장 5절 가봅시다. 7장 5절. 자, 7장 5절 갑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아까 마게도냐로 갔죠?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연결되죠? 7장 5절.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아까 그 이야기로 연결되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에는 다툼이 아닌 두려움이었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왔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
고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한, 여전히 바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보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어. 내가 너무 편지를 세게 썼구나. 그렇게 이제 갑자기 낯이 뜨뜻해진 겁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결국 회개했으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랴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보라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 그 세 번째 편지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할 바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바울이 이제 디도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